요즘 항상 좀 그런 생각이 들어. 아, 역시 악당으로 살아야지 세상을 살기 편하구나.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맨날 항상 주인공이 권선징악 막 이런 걸 보면서 자라는데, 실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나쁜 놈이 더잘 살더라. 너무너무. 주변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애들보다 착하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더못 살잖아.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는 독립운동가 집안들 보시면 다 그냥 풍비박산 나 있고, 그 쪽벌이 새끼들 보면 엄청 잘 살잖아요. 완용이 아니에요.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현실은 냉혹한 게, 나쁜 놈들은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을 택해도 상관이 없잖아. 나쁜 놈들이니까. 근데 착하다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제약이 많이 크죠. 그럼 잘 살기가 더 힘들어. 불법도 좀 저지르고,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사는 게 본인의 삶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. 나도 별로 착하게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. 굳이?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. 근데 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. 나쁜 놈들 잘 살더라. 니들도 너무 착하게 살지 마. 적당히 착하게 살고요. 적당히 자기 이익을 좀 추구하시고.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세요. 뭘 굳이? 네가 무슨 공자도 아니고.